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사랑 유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다루는 거다? 사랑. 그치? 사랑 중심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 중심의 학문이 생명과학인데 결과적으로 유전에 대해 배우는 것도 누구에 대해 알기 위해서? 사람. 그치, 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유전의 기본 원리는 뭐 가지고 파악했어? 완두콩을 갖고 팔로미노 말 가지고 했고 분꽃 가지고 했고 이랬잖아. 초파리 가지고 했고. 왜 맨델이나 모건은 완두콩이나 초파리를 써서 연구를 했느냐? 그냥 깔끔하게 누구 사람 데리고 실험하면 되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실험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실험했을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지만 왜 사람의 유전은 연구가 어려울까? 왜 사람의 유전은 연구가 어려울까?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사람이 연구가 어려운 이유. 수명이 길어요. 한 세대가 길어서. 아, 그치. 한 세대가 길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수명이 한 100년 되더라도 태어난 지 1년 만에 자식 낳고 어? 자식을 막 며칠만 뱃속에 뽕뽕뽕 낳게 되면 뭐 한 세대가 짧을 거 아니야. 1년만 있으면 그 다음 세대를 낳을 수가 없는. 안 그렇습니까? 나 한 세대가 얼마야? 한 20여 년 돼요. 여러분 나이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2차 성징이 언제 일어나? 사춘기 때 일어나. 15세 전후로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아이를 가질 수는 있는 몸은 되지만 건강하게 출산하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출산하려면 이 20살이 넘어야 돼.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만 18세 이상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한 세대 다음 세대로 출연을 하면 내가 연구를 시작을 해. 내가 이 나이 먹고 연구 시작했어요. 23세 연구 시작했어요. 25세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 키워가지고 내 친구가 이제 애를 낳는데 내 친구 뱃속에 애가 있어. 내 친구의 부인의 뱃속에 애가 있어요. 내 애는 아니겠지? 오, 아무튼 뭔 얘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연구를 시작해야 돼. 내 친구의 부부를 대상으로 내 친구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 시작을 했어. 자녀를 몇 명 낳았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 다음 아이가 어떻게 낳을까? 내 나이가 몇이 돼? 얘들이 20대 중후반에 이제 결혼한다. 내 나이 50이 돼요. 50대가 되죠. 아, F1까지 봤어, 이제. 엄마, 아빠, F1까지 봤어. F2를 봐야 되잖아. F2를 보려면. 그럼 또 얼마 기다려? 25년 더 기다려. 내 나이가 얼마? 75세야. 아, 자식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낳았어. 근데 이게 또 형제 발견 또 F3까지 보려고 하면 내 나이가 90세요. 90세. 어? 어때? 연구하기 힘들단 말이야. 내 자녀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들아, 아들아, 딸아, 연구 좀 이어서 해라. 몇백 년에 걸쳐서 연구를 딱 끝냈어. 그러면 이미 세상이 다 바뀌어 있겠지. 한대가 너무 길어. 연구가 어렵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뭔가 결과치 보이는 거 또, 어때? 자손수가 어때? 그래서 자손수가 적다. 결과치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표준 편차를 내려면, 통계를 내려면 수십, 수백은 나와야 돼. 그럼 내가 부인을 수백만 거둘 순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부인마다 형질이 다 다르잖아.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수정나 이렇게 쪼갤 거야, 이렇게? 분화해라, 이게 안 되잖아. 씨앗도 아니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문제야? 자유로운 도배를 못 해. 아니, 그 전에. 형질이 너무 다양해. 형질이 다양하고, 복잡해. 네, 맞아요. 완두콩 끼게봤자 대립형이 몇 가지? 7가지 있었잖아. 사람은 유전자만 해도 18,000마리가 넘습니다. 형들이 너무 다양해. 그리고 이게 진짜 단일 인자 유전이라서 이게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뭐가 딱 나온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나와. 피부색도 검은색부터 하얀색까지 굉장히 분화가 다양해. 키도 그래. 몸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가 어려운 거죠. 다양한 거 없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자유로운 고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과학자로서의 이런 탐구 정신을 넘어서서 이거는 인간의 행위를 배반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를 하려고 뭐 애들 납치해다가 결혼을 시켰어. 케이지에 넣고 이런다 생각해봐.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듣기만 해도 막 소름 돋잖아. 실제로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계 덜지. 아 그래 뭐 키우기 어려워. 환경에 영향을. 아 그래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형이 자연 복잡하고 너무 편차가 심하다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구가 어려워. 그럼 연구하지 말아야겠지. 연구 안 해야지. 어려운데. 안 그래? 포기하면 안 돼요. 그치.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포기는 어디다 쓰는 거다? 대추 셀 때만 세는 거다. 대추 셀 때 쓰는 거다. 누가 한 얘기야 이거. 아무튼 누군가 얘기하고 싶었나 본데. 그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새로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새로운 방법. 그럼 사람 유전 어떻게 연구할까요? 연구한 방법 뭘 통해서? 일단은 가계도라는 걸 분석을 합니다. 가계도 분석을 하고 가계도 분석.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느 집안에서 어떤 특정 형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형질에 대해서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고 우열의 관계를 파악을 한다든지 어떤 유전병에 대해서 이런 연관관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다.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 지역 조사라는 거죠. 지역. 이 지역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이 자유로웠어 아니면 좀 제한적이었어. 제한.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마을이야, 집성촌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 집성촌이 뭐예요? 집성촌이 뭐야? 이상한 겁니까? 집성촌이? 아따 무슨 어디 뭐디 김씨만 몰려 살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 안동 김씨들 몰려 살잖아. 이 집성촌. 그러니까 그 집안들이 거의 몰려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겠지. 이거를 좀 더 폭을 좀 넓힌다. 국가별로 한국인은 어떻게 생겼다, 일본인은 어떻게 생겼다, 뭐 미국인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역 조사를 통해서 어떤 형질의 발현 여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프리카 뭐 이렇게 적도 지역에 사는 애들은 피부가 다 까매. 아 이거는 적응과 진화의 원리구나. 어떤 유전 때문에 이럴까? 혹은 뭐 에스키모인들은 피부가 하얘, 뚱뚱해. 왜 그런지 이제 유전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지역조사.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쌍둥이 연구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고요. 먼저 이제 밑에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밑에서 쭉쭉쭉. 그럼 쌍둥이 연구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는 쌍둥이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쌍둥이. 쌍둥이가 뭐야? 임신을 했는데. 같이 태어난 쌍둥이잖아. 네.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죠. 아니 간단해.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 일란성과 일란성이 있죠. 일란성과 일란성. 일란성은 뭐야? 난자가 한 개. 일란성은 난자가 두 개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두 이자가 아니라. 그럼 세 쌍둥이는 뭔데? 삼란성입니까? 아니잖아. 어? 자 일란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은 일어나는 거냐? 난자가 이렇게 있어. 난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뭐가 와? 정자가 이렇게 하나가 딱 찾아와서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게 수정이 되고 나서
뭐가 돼? 수정란이 됩니다. 수정란이 돼요. 수정란. 수정을 뿅뿅뿅 했어. 뿅뿅뿅 수정이 돼가지고 써줄게. 수정.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됐는데 이게 뭘 거쳐? 분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분화를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따로 발생합니다. 발생이 따로 일어나. 얘 따로, 얘 따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각 개체로 성장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일란성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둘의 유전적 구성은 유전적 구성은 어떻게 되겠어? 그치, 유전적 구성은 동일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 둘의 유전적 구성은 동일하더라라는 게 일란성입니다. 일란성은 어떤 거냐면 애초에 서로 다른 난자에 서로 다른 난자에 어떻게 들어가? 서로 다른 정자가 들어가. 이 정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 가끔가다 일란성이라고 해도 난자 하나에 뭐 정자가 두 개 들어가서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발생을 애초에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각자 수정이 되는 거지. 각각 수정이 되는 거지. 노랭이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황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자 발생하는 거야. 각자 발생하는 거야. 여기 쇽쇽쇽.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무슨 특성이 있어? 유전적 구성이 같으면 잘 안 돼. 유전적 구성은 절대 달라야 된다. 유전적 구성은 다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일란성과 이란성의 특성인데 이 쌍둥이 연구를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를 만들어 놓고 태어났는데 하나는 산에 하나는 바다에 키워. 그렇다면 뭐 살다 보면 혈액형이 바뀌겠습니까? 이건 유전이 100% 따라가기 때문에 혈액형은 똑같아요. 근데 성향이나 피부색이나 키나 뭐 이런 다른 부분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지. 혹은 일환성. 유전적인 구성은 다르지만 같은 환경에 키우다 보면 좀 비슷하게 대체로 맞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더 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쌍둥이들이 많이 출산이 돼요. 일환성, 일환성. 요즘은 일환성 쌍생아가 좀 많이 나와요. 왜? 뭐 때문에? 실험바닥이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배랑 촉진제를 맞죠. 난자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자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착상을 시켜요. 인공적으로.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지. 근데 요즘에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쌍생아들 많이 나오잖아. 뭐 슈돌이나 예전에 했던 아빠 어디 가나 오마이 베이비나 오마이 베이비 맞나? 아무튼 뭐 그런 프로그램 보면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쌍둥이들 뒤지게 많아.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시험관 아기를 좀 많이 해서 너무 좀 늦게 너무 이제 좀 늦게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이 늦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노혼이 오지. 노혼?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관하기 수정이 잘 안 돼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지역조사는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형질을 좀 많이 보는데 뒤에 돌연변이 파트로 가면 사람의 돌연변이에서 그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지는 헤모글로빈 낫형 적혈구 요거 있어요. 요 경우는 아프리카 특정에서만 이게 발현빈도가 겁나 높습니다. 낫형 적혈구 가진 사람. 왜냐면 다른데 말라리아를 통해서 정상 적혈구 다 죽어버렸거든. 이러한 지역적 특성 지역조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
가계도 분석이죠. 가계도를 분석을 하는데 가계도는 보는 원리가 있어. 보는 원리. 어떻게 보냐? 가계도는 이렇게 봐요. 일단 이렇게 네이버 박스 쳐져있으 이건 뭐다? 남자다. 남자다. 동그라미. 이건 뭐예요? 여자다. 세모. 그딴 거 없어요. 그딴 거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연관관계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럼 이거는 뭔 관계야? 부부관계다 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냥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뻗어 있어. 아래를 이렇게 뻗어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밑으로 뻗은 이 관계는 뭐예요? 그치. 부모 자식 관계다. 세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빠, 엄마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다. 첫째, 둘째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네모 이렇게 이렇게 쳐져 있다던가 아니면 뭐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가 돼 있다던가 혹은 이렇게 네모 있는데 이렇게 여기 네모가 쳐져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져 있다던가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다 뭘 나타내? 이건 뭘 나타내? 특정 유전 형질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상이 되었든 유전병이 되었든 어떤 특정 유전 형질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이제 뒤에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할 때 있어서 우리가 가계도 분석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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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자,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내미, 딸내미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딸내미한테 생각해요. 그럼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유전병이 있으면 유전병 10살인가 5살인가? 5살인가 10살인가? 10살인가? 알 수 있는 건? 부모에게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근데 자녀에게 나타났어. 그럼 얘기는 뭐냐? 얘가 뭐냐? 10살인가?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출현하는 경우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은 다 10살입니다. 알겠죠? 진짜 돌연변이 경우가 이제 뒤에 등장을 하겠지만 아직 돌연변이는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이건 그냥 열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 어느 유전병에 대한 뭐 가족 내력이라든가 이게 발현의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더라 라는 거고 이 가계도 분석해 보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유전병이 특정 유전병이 있을 때 요게 발현될 확률은 또 얼마겠느냐 라는 유전자 형까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뭐 책에는 일란성 쌍둥이, 연란성 쌍둥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쌍둥이 안 나와. 솔직히 쌍둥이 안 나와. 네,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만 쌍둥이 나온 게 진짜 손에 꺼을 정도야. 굳이 알고 싶다면 아빠, 엄마가 있는데 하나에서 쪼개져. 이건 뭐야? 일란성입니다. 하나에서 쪼개져. 근데 이렇게 돼. 이게 일란성입니다. 이거는 일란성. 이거는 일란성.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죠. 대한민국 만세. 막 어디 보니까 매상둥이 보니까. 뭐 이런 경우 없겠죠. 아이씨. 장난치면 안 되는데. 미안해. 장난쳐버렸네.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실수를. 전 세계가 보고 뭐 왜? 요즘 보니까 미국에도 뜨고 프랑스에도 뜨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
왜 그런 거지? 마음 불안한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요것이 뭐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 실제적으로 사람의 유전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첫 번째 볼 건 뭐냐면,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자,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 겁니다.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단일 인자 유전자라고 해요. 한 쌍만 관여를 해. 예를 들어 어떤 상동 염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을 하는데, 머리카락 색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쌍의 머리카락 색깔, 이것도 좀 약간 복합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지, 혈액형이다. 혈액형 안 나요. 이렇게 뒤에가 설명할 거니까 혐알기다, 혐알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혐알기인데 한쪽에는 뭐 라지 A가 있고, 뭐 한쪽은 뭐 스몰 A가 있어. 요것만 혐알기에 관여한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동 한 쌍의 말이 관여하는 걸 단일 인자 유전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혐알기가 있어요, 혐알기. 혀가 말리냐, 말리지 않느냐?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귓볼. 부기입니다. 부기 어디가를. 알았어. 배웠어요. 네, 귓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죽은깨. 죽은깨. 산깨, 죽은깨. 그 다음, 책에 나온 거는 뭐 있어요? 보조개. 꽃불. 보조개. 네. 다 합시다. 그래요. 또 뭐? 눈꺼풀. 그치, 눈꺼풀. 그쵸? 눈꺼풀. 그 다음, 엄지 모양. 미맹. 엄지. 미맹. 컵바닥 딱 내밀는데 쓴맛을 느끼냐 못 느끼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성. 열성. 이렇게 되는데. 자, 혐알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입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입이 이렇게 있으면 입술입니다. 입이 이렇게 있으면 내 혓바닥이 딱 나와. 그래가지고 역시 나는 그림 나는 것 같아. 지워. 자, 혓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혓바닥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메롱. 이게 가능한 사람? 이거 이렇게 혓바닥이 가능한 사람. 가능한 경우가 뭐야? 우성이야, 우성. 혐알기 우성. 네, 이게 안 돼. 미미. 안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안 돼, 안 돼. 열성. 귓불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건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부처님. 자, 부처님. 귀. 부처님. 벽에 기대고 있는 사람까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분리형. 분리형. 분리형은 뭐예요? 우성입니다. 분리형 우성. 그 다음에, 자, 부착형. 자, 이거 부착형. 부착형은 뭐예요? 열성. 아니, 이게 OX가 아니지. 혐알기 가능 불가능이죠. 자, 죽은깨. 자, 이제 볼따구. 볼따구로 갑니다, 볼따구. 코. 코가 있고, 코가 이렇게 있어, 코. 그럴 때 중계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중계 있는 거. 빠바바바바. 중계, 씨.
초록색, 초록색. 따다다다다. 자, 있는 거, 있는 거. 자, 있는 거. 이게보다 우성. 그 다음 밋밋한 거. 코가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없는 거. 없어, 없어, 없어. 이게 뭐예요? 열성. 그 다음 보조개. 자, 또 볼로 갑니다, 볼. 자, 코, 입. 입고 이렇게. 보조개가 이렇게 있어. 그 보조개예요? 보조개예요. 아, 좀 다른 색. 파란색으로. 쏙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 쏙. 쏙 들어가 있어, 쏙. 이렇게, 이렇게. 쏙. 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씩.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게 뭐예요? 우성. 보조개 있는 게 우성. 아, 맞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뭐, 어, 그렇지. 보조개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열성, 열성. 열성, 열성. 없어, 없어. 열성. 그다음 눈꺼풀. 눈꺼풀. 잘 그릴 것 같아. 아, 이건 뭐. 이거는 그냥 눈띠 그리는 거? 고양이 눈 뜨는데? 자꾸 아, 반짝반짝. 저것도 그리거든. 글씨로 쓰자. 있음, 없음. 자, 눈꺼풀. 자, 있는 거. 있어, 있어, 있어. 쌍꺼풀. 그 다음에 눈알. 이렇게 그리고. 자, 외꺼풀. 없어. 딱 봐도 쌍꺼풀, 외꺼풀이죠. 아이라인, 노 아이라인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미맹. 미맹은 어떻게 해요? 미맹. 피티시라고 하는 용액이 있는데 팔팔 깎였는데 피티시로 용액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쓴맛을 느끼는 거 이건 미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용액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게 누가 실험을 하는지 몰라도 누가 실험하는지 몰라도 눈이 없거든. 혓바닥이 혓바닥 혓바닥인 거 알죠? 딱 봐도 혓바닥이지? 아, 네. 옆에 혓바닥 엄지. 아, 자, 엄지, 엄지. 자, 엄지. 자, 너무 많이 굴려질 것 같아. 자, 굽어지는 거. 그거 잘했다. 굽어지는 거. 자, 이거. 우성. 자, 안 굽어지는 거. 자, 열성.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알아본 얘네들은 다 뭐냐면 얘네들은 다 뭐냐면 뭐에 의해서? 상염색체에 의해서.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면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아... 뭐 왜 전체적인 거 찍을래요? 알았어, 알았어. 너한테 밥 받았어.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끝. 자, 됐죠? 네. 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어디로 가?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성염색체. 제일 위에는 상염색체에 대한 거고. 다시 와요. 이제 혈액형 나오는 건가? 아니, 혈형은 아니죠. 못되기도 아니에요? 어, 맞아. 아닌가? 성형식 먼저 하고. 그거 자. 생맥.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에 의해서? 성형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자, 반성 유전이라는 게 반성 유전. 반성을 많이 해서 반성 유전. 그 다음, 반성을 안 하면 한성 유전, 한성 유전. 수형 색채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Y 염색체에 있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자,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예를 들어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성염색체에 따라서 이제 일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아,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쳐. X 프라임이고 Y야. 엄마는 XX라고 치면 XX라고 치면 응? 이때는 자녀들을 쫙 낳았는데 자 엄마는 자식한테 뭐 줄 수 있어? 아들내미한테 X 무조건 뭐 만들어? X 이렇게 주면 무조건 X밖에 못 줘 X 무조건 X밖에 못 줘 아빠는 뭐 줘? 자식 아들내미한테 Y 줄 수 있지 Y 준다 Y 그러면 아빠는 걸려왔는데 죽었다 깨놓은 자식들은 걸려 안 걸려? 딸내미는? 딸이면 뭐 줘? X 프라임 줄 거 아니야? 여기는 X 주겠지. 네. 만약에 X가 X 프라임에 대해 우성이라면 자녀들은 무조건 다 뭐예요? 정상이지. 얘가 XX 프라임을 가지더라도.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인자라고 하는데. 보인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모두 다 정상이야. 근데 딸내미가 이게 만약에 X가 X 프라임에 대해서 열성이라면 이게 유전병이라면 딸내미 무조건 걸리지 무조건 유전병에 걸리는 거지 딸 유전병 그러니까 성염체 유전과 상염체 유전의 차이는 뭐냐면 성별에 따라 발현 빈도가 달라져요 그게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발현 빈도가 상관이 없거든 성별에 비해서 여기는 성별에 따라 발현 빈도가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반성 유전이죠. 또 하나, 엄마가 예를 들어 유전병 걸렸잖아? 엄마 유전병 걸렸잖아? 그러면 아들. 엄마가 걸리면 아들.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지. 근데 엄마를 많이 따라갑니다, 아들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데 엄마 열성 X 프라임 X 프라임 열성 유전이란 말이야 아빠는 X Y일 거야 자식 낳으면 아들 내미는 무조건 걸리겠지 아들은 무조건 걸리는 형태겠지 여기는 딸은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아빠가 X 무조건 주니까 그리고 아빠가 유전병 걸렸으면 딸은 그 인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지. 이러한 몇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성 유전은 뭐냐면 Y 형색체에만 있어. 따라서 누구만 걸려? 주구장창 뭐만? 남자만 걸려. 남자만 발현되거나. 그래서 이러한 반성 유전에는 어떤 예시들이 있느냐? 얘 같은 경우는 뭐 혈우병이라든가 생맹 같은 경우 이거는 X형체에 관련되는 열성 유전이 돼요 그런 친구들이고 한성 유전엔 뭐가 있냐면 귀속 털 증후군 이 귀에서 막 털이잖아 이렇게 털이 뾰족뾰족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털이 삐질삐질 털을 이렇게 잘 털을 이렇게 깎아줘야 돼 이러한 것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있고 시간은 잘 가네요 아, 잘 간다 손이 좀 아픈데 계속 이어서 다음 볼 거는 이제 복대립 유전이라는 거 복대립 유전 맞아 왜? 혈액형 나오는 건가? 복대립 유전 이 복대립 유전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게 ABO식 혈액형이 있어 ABO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이게 복대립 유전의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뭐냐면 복대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인 건 맞아 한 쌍의 대일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유전인자가 3개 이상인 거 3개 이상인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빠가 A형. 아빠가 A형. 엄마가 B형. 근데 자니 자식놈들 낳았더니 4명을 낳았어, 4명. 좋은 집안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나왔어. 뭐다. 그래서 아빠 엄마 생각했지. 우리 둘이 결혼했는데 왜 O형이냐? A형 그렇다 치고 O형 왜 나왔을까? 좋은 자식 아닐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의심을 시작했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 화상관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화상관 하정우가 나왔다. 아 화상관 화상관 화상관이죠. 혈액형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 그런 사연들.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지 못 봤지만 아무튼 뭐 어떻게 자식이랑 화해를 하고 좋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자식 뭐요? 아가 아들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아빠가 A5였던 거지. 엄마는 B5였던 거지. 어떻게 줬느냐? 아빠가 A 줄 때 엄마는 O 줬고 아빠가 O 줄 때 엄마는 B 줬고 둘 다 O 줬고 A, B를 줬다는 거지. 발현된 걸 보니까 어떻게 지금 발현이 되고 있어요? A랑 B는 힘이 어때? 같아. O는 거기에 대해 열성이야. 이러한 우열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지. 지금 중간유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관한 인자가 뭐 있어?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죠. 이 세 개 중에 각자 두 개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두 개를 가져서 발현이 되는데 이렇게 인자 자체가 세 종류 이상인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복 대립유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립유전 대립유전인데 복 겹쳐져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복대립유전 이 A별 혈액형도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이 됩니다. 알겠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각에도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타고 올라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올라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여기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이제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면 되고 밑에 이제 뭐 각에도 분석 연습하기 뭐 나와 있는데 알아서 연습하시고 알아서 연습하시고 자 제일 중요한 제일 헷갈리기 쉬운 뭐 다인자 유전 요걸 이제 볼까 합니다. 몇 분 남은 거야? 시간 좀 봤어요. 아, 잘 안 보여.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씨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거는 여기 20대 중반에 힘들어. 20대 중반에 힘들군요. 자 다인자 유전.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피부나 피부색이나 키나 몸무게나 여러분 민감한 것들 그런 거죠. 여러분 민감한 것들 피부색, 키, 몸무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이게 여러 쌍의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유전자가 관여하는 게 복대립 아니 복대립이 아니라 다인자 유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의 세포가 있고 여기 염색체가 있는데 뭐 염색체 종류가 이제 다양하다고 해봐요. 얘도 있고 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 라지 A와 스몰 A가 있고 여기 뭐 라지 B와 스몰 B가 있고 여기 라지 B와 스몰 D가 있는데 다 뭘 결정하냐면 다 키를 결정해. 대체로 이러한 친구들은 어떻게 그러면 결정해요?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대문자 수에 따라 형질이 보통 결정돼.
우열방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형자 수가 결정하고 그럼 얘를 얘랑 똑같은 형질을 가진 애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교배를 한다면 대형자 최대 몇 개까지 올 수 있어? 6개. 그렇지. AA, BB, DB. DD부터 뭐까지 올 수 있습니까?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형질이 몇 가지 나옵니까? 몇 가지 나왔어? 형질이 몇 가지 나와? 7가지 나올 수 있는 거지. 6부터 0까지. 대문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야. 아! 유전자 형이 아니라 대문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야. 이런 경우. 7가지 나오겠지. 이런 형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는데, 각각의 비율. 6개인 거, 5개인 거, 4개인 거, 3개인 거, 두 개인 거, 한 개인 거, 빵 개인 거 개수를 세본다면 여섯 개인 거 몇 개 나와?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하나. 아, 여섯 개를 가지. 하나 하나. 총 몇 개 채가 나올 텐데? 2, 2, 2니까 총 얼마? 생식 세포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 여덟 가지 있지. 네. 두개 여덟 개, 목에 여덟 개니까 총 몇 개 중에? 64개 중에서 몇 개 나와? 한 개. 5개가 되나? 5개 중에 몇 개 나올까? 몇 개 나와요? 당신들 책에 있어요. 네. 당신들 책에 있어요. 아니, 몇 개 나와? 4분의 6. 그치. 6개지, 6개. 64분의 6. 왜 그렇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그럼 4개가 된 건 몇 개예요? 10개죠, 10개. 어? 10개. 그 다음에 3개는? 64. 3개? 몇 개 있어요? 아니, 10개가 15개잖아. 아, 저희 진짜 15개 남았는데. 20개죠, 20개. 여기. 64분의 15. 64분의 6. 64분의 1. 마치 어떻게 나와? 마치 어떻게 나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수학에서 표준 편차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상대 분포도 뭐 이런 거 있지. 표준 편차 상대 분포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비율을 나타냅니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 것들이라. 그래서 책 맨 밑에 보면은 그래프가 두 가지 나와있어. 단일인자 유전의 그래프와 다인자 유전의 그래프가 나와있어. 다인자 유전은 어때? 한쪽이 이렇게 길면 반쪽이 이렇게 짧게 나타나죠.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지. 이러한 모양을 모양 가지고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또 구별을 해볼 수도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또 찍을 겁니까? 여긴 안 찍어도 되잖아. 여기요? 여긴 안 찍어도 되잖아. 찍었으니까. 맞아요. 정리를 해보면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약간 판사가 날리긴 한데 뭐 어차피 내일은 잘할 거니까. 내일은 잘할 거니까. 뭐 왜? 자,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뭐가 있다. 유전은 크게 뭐가 있다. 크게 뭐가 있다. 뒤에. 자, 단일 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과 뭐가 있다? 다인자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은 또 이제 뭘로 나뉘어지는데? 상염색체.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이 있는데 이 상지 중에는 특별하게 이제 뭐가 있고
일반적인 유전과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이 있고 여기는 뭐와 뭐? 반성 유전과 한성 유전이 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까 강의에서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너무 시험 뭐 이런 내용이라고 좀, 점점 이제 수업하면 약팔이가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옛날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별명이 약팔이었거든. 약팔이 난 언제나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지. 말발로 나 오늘 털었기 때문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아무튼 여러분은 머릿속에 척척 이런 내용을 담으셔가지고 그자자자자자자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보면 대표자료 분석이 있어요.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여기에 이 유전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 유튜브 가면은 대문 페이지 유전을 뭐 모시아 모시아 해놓은 거 있어요. 막 혼자 막 혼자 막 떠드는 거 있는 거. 아 있어요. 알아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보겠어요. 여러분 안녕.